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광주 전남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9시 반쯤 가장 둥근 달이 뜰 것으로 예보됐지만 흐린 날씨 탓에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관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 동부 내륙 지리산 인근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에서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7에서 11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매해 12월이면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봄의 문턱에서 겨울을 견뎌낸 월동배추로 새김치를 담가 마음을 나누는 곳이 있습니다. 배추 주산지인 해남군의 한 면 주민들이 축제를 만들어 겨울 배추를 알리고 생산 농민들의 판촉도 돕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고익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명량대 접축제 개최지로 이름난 해남 우수형 관광지가 김치 담그기 행사장으로 변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해남군 문내면 주민 주도로 새봄 새김치 담그기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해남 겨울 배추의 진가를 알리면서 농가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겁니다. 겨울 배추는 눈과 서리를 온종 다 맞고 자란 배추입니다. 이 맛있는 풍성한 배추로 봄에 김장을 담아서 봄과 여름에 드시게 되면 가정 식탁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절여진 3천여 포기의 겨울 배추가 광주와 해남 지역 자원봉사 회원들의 손을 거쳐 금세 맛깔나는 김치로 변신합니다. 겨울 배추는 가을 배추보다 크기는 작지만 얼고 녹는 것이 반복되면서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변해 달고 식감이 좋습니다. 12월에서 1월에 수확한 겨울 배추로 김치 담그기 축제를 하는 곳은 해남군이 유일합니다. 김장김치와 달리 젓갈과 양념을 적게 해서 겉절이 형태로 먹어도 제격입니다. 물론 품종부터가 다르고요. 크는 속도가 좀 틀리기도 하고요. 눈 맞고 이제 얼었다 녹았다 하기 때문에 배추 맛도 더 좋고 단맛이 더 많이 나죠. 김치에다 수육을 곁들이면 겨울 배추의 아삭하고 담백한 맛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귀하던 시절 김장김치가 쉬어질 무렵이면 겨울 배추로 새김치를 담가 입맛을 돋우고 봄 식탁을 채우던 문화를 재현한 새봄 새김치 담그기 축제. 겨울 배추 생산 농가에 도움을 주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도 실천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올겨울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를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도내 주요 5개 시군 평균 일조 시간이 33% 줄어 시설 농작물 생육 부진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일주일 이상 지속된 비로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일조량 부족을 조속히 재해로 인정해 피해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의 개발 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 전략 사업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중심의 개발 제한 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지자체가 지역 전략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 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린벨트 면적은 광주가 243제곱킬로미터, 광주에 인접한 전남 시군 4곳이 268제곱킬로미터 등 모두 512제곱킬로미터입니다. 해제 가능 총량은 당초 광주가 32.6, 전남이 27제곱킬로미터였지만 지금은 광주 8.8, 전남 8.5제곱킬로미터 등 불과 17.3제곱킬로미터만 남아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해제 면적이 작아 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인식되었는데 이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군공항 부지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지자체의 대규모 사업이 가능해진 만큼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의료특화단지,
에너지 산단 조성 사업 등을 지역 전략 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후속 기준이 마련되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광주군공항 이전을 포함한 우리 시 현안 사업들이 지역 전략 사업에 선정되어 GB 해제 총량 적용에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는 민간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당장 부동산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1978년 지상 역사로 건축된 목포역을 46년 만에 선상 역사로 신축하기 위한 설계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주관하는 목포역 신축 설계 공모는 오는 5월 28일 작품 심사를 거쳐 같은 달 31일 당선작이 결정됩니다. 목포역 신축 사업은 2026년 착공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490억 원입니다. KBC 광주방송은 광주시의사회, 광산구의사회, 법무법인 대륜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KBC 광주방송은 어제 광주무역회관에서 광주시 광산구의사회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 이슈를 공유하고 자문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법무법인 대륜과도 상호 교류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세미나와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임직원의 법률 자문과 상담 부문에서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 팔금면에 국내 유명 호텔급 관광 숙박 시설이 들어섭니다. 신안군은 주식회사 원건축과 고품격 관광 숙박 시설 신축 사업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원건축은 팔금면 1원 만제곱미터 부지에 국내 최고 수준의 호텔, 풀빌라 등의 숙박시설과 함께 상가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강진청자축제도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52회 강진청자축제에서는 관람객들이 청자가 만들어지는 상형과 성형, 조각 과정을 관람할 수 있으며 명품 청자를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진을 찾은 가족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반값 여행은 지출한 금액의 50%를 최대 20만 원까지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되돌려줍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다음 달 11일부터 4일 동안 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봄의 시작 신비의 바다에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바닷길 횃불 행진과 멀티미디어 레이저쇼 등을 새롭게 선보이고 지역 고유의 민속문화 볼거리와 체험 부스도 확대했습니다. 11일 열리는 개막식에는 진도 출신 가수 송가인 씨가 특별 출연합니다. 월봉서원이 경북 안동 도산서원과 함께 2024년 동계서원 강화회를 열었습니다. 월봉서원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문화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전승 활용하고 안동의 도산서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성찰한다는 주제로 강화회를 진행했습니다. 동계강화회는 지난해 고봉 기대승 선생의 450주년을 기념해 호남에서 최초로 부활했습니다. 한평군이 전남 도내 최초로 등록금 실납부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평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재 양성기금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대학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여기에다 생활비 명목으로 학업 장려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평군은 지난 한 해 동안 6억 6,3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인재 양성기금 1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불법 체류자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40대 태국인 여성과 30대 베트남 남성을 도로교통법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개 운전을 하거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